어른이 결국은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면 이게 정책이 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어른들 기준에서만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른들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시흥시 청소년의 주요한 정책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재단 법인이고요.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하고 보호복지를 위해서 청소년 시설과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청소년재단에서 활동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으뜸성장 챌린지라고 해서 요거는 시흥시 재단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고요. 시흥시 청소년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바람직한 인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 그 재단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인 그 목적과 관심사로 형성되는 그 취미와 가치관 또는 그 이제 문제의식들을 공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의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. 그래서 지금 동아리는 한 280여 개의 동아리가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. 금년도에는 기능을 좀 대폭 지원을 늘려서 한 400개 동아리도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아이들 가장 관심이 많은 댄스 동아리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요. 그 친구들이 어쨌든 이 초중고 시절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중에 진로까지 확정짓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. 스포츠 활동들 그다음에 그 연예 기획사 이런 데 진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처럼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그 미디어 제작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을 방송국도 좀 만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박이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약간 그 비춰지는 모습들이 학교에서 일탈을 하거나 사회에서 일탈하는 친구들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.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. 또 정상적인 지도권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나 재단에서의 그 역할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. 뭐 맞춤형 이제 검정고시 대비반이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턴십 활동 그다음에 직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제공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좀 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금년 하반기에 응계 어울림센터에 이제 학교 밖 그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전 개관을 하게 됩니다. 아마 다른 그 도시에도 있지만 아마 이번에 저희가 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활동 공간들을 충분히 좀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단계별 방역 상황들에 맞춰서 온오프라인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. 지난해 한 8개 사업에 5,7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 성과들 좀 내기도 했습니다. 그 외국인 근로자하고 유학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함께하는 그 글로벌 원정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또 해외 학교와 그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시스터스쿨 이게 몇 년째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문화예술활동이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노년까지 평생을 정서적으로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시흥시의 청소년들은 1인 1악기 1스포츠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좀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청소년을 정의한다면 저는 이제 청소년은 백신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청소년들의 시기가 백신과 같이 건강한 그 청소년만이 결국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
생각을 갖고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주고 싶습니다.